거예요. 이렇게 문 나고 하는 거예요. 건빵이 참 좋죠. 그런데 쓰레기단 생기고 정말 좋은데 이거 먹으면 목 마르다고 이럴 때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자체를 없애는 게 좋아요. 은근히 넣지 넣지 팔꿈치 자 툭툭 쳐보세요. 시작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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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 치면 안 돼요. 툭툭 이렇게 돼요. 상황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자 화장실에 가면 여기다 벌레를 그려놨어요. 그랬더니 변기 밖으로 튀는 소변 80%가 감소했대요. 이게 남자들의 심리를 그 정확하게 읽은 짓이죠. 남자들은 사냥꾼 유전자가 지금도 있다고. 거기다 그냥 본인도 모르게 여기다 대고 쏜단 말이에요. 이게 막 넣었지. 툭툭 치는 거예요. 그러면 물 마시고 오겠다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마시고 오라고 해버렸는데 아예 요즘 안 그냥 들고 들어가. 그것도 1리터짜리 해가지고 여름이면 이게 또 상품이 돼요. 시원한 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달랑달랑 들고 들어간다. 수업 도움이 해도 되고 타고. 근데 왜 2통일까요? 하나는 내 거. 내가 한 통 가고. 여자 남자? 그렇지 여자 남자. 남녀가 유별하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많다는 거예요.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예를 만할 수 있는 정말 많아요.